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38장에서 39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재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소생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국에서 유랑하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 다시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될 그때에 그들을 공격해오는 고개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5일 에스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몽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마곡, 로스, 메섹, 두발, 바사, 구스, 풋, 고멜, 도갈마, 이스라엘산, 스바, 드단, 다시스, 하몬곡 골짜기, 하모나, 바산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곡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이 어느 곳인지 곡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곡은 확장,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마곡은 야벳의 둘째 아들 마곡과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 카스피의 연안에 수구디아 또는 리디아, 에디오피아 등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곡은 곡의 연합군을 이끌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만 그들은 결국 패배할 민족 가운데 하나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할 사탄의 세력으로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로스, 메섹 그리고 두발의 왕인 곡이 이끄는 연합군이 바사, 구스, 풋, 고멜, 도갈마 족속들과 함께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주변 거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때의 군대와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있는 스바, 드단, 타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모두 알 정도로 곡의 탐욕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처절한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소망을 조금씩 품어가는 중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롭게 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압제 세력인 곡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실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곡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다음과 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바다에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모든 생명체가 떨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산, 모든 절벽, 모든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다섯째,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사용할 땔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곡이 그동안 약탈한 것과 늑탈한 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전리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곡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아직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절망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높고 높은 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과 마곡이 멸망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하몬곡은 군중의 골짜기라는 뜻이며 하모나는 군중이라는 뜻입니다. 하몬곡과 하모나는 사해 동쪽의 골짜기로 아바림산 근처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여행자들이 통행하던 하몬곡 골짜기에 곡의 연합군이 매장될 것을 에스겔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몬곡 골짜기의 이름을 따서 그곳 성읍의 이름이 하모나가 될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친히 무찔러 주심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말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